버스 여행을 하자고? 네. 아니, 유럽 여행도 아니고 지중해 여행도 아니고 그냥 아무 버스나 타고 서울 시내 한 바퀴를 도는 그런 여행 말하는 건가? 네. 김비서, 괜히 나한테 반기될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하고 싶은 걸로 해. 정말로 하고 싶은 거예요. 출퇴근길에 만원버스 타고 다니면서 꼭 한 번쯤은 이런 대낮에 별다른 목적 없이 끝까지 쭉 가보고 싶다는 생각하거든요. 근데 부회장님은 힘드시겠죠? 모르는 사람이 운전하는 차 타기 싫어하시잖아요. 그래서 대리운전도 꼭 저 시키시고. 아무래도 부회장님은 힘드시겠죠? 잠시 후 가지. 정말로 타시게요? 말했잖아, 오늘은 김 비서한테 맞춘다고. 정말요? 아, 오늘은 제가 쓸게요. 준비하세요. 단핵이 부족합니다. 이런 수치스러운 정보까지 알려주는 건가? 제가 낼게요. 볼게요. 나 같은 장신은 고려하지 않은 저중심 위주의 설계입니다. 이거 잡으세요. 아. 너 김비서 여기 앉지? 아, 부회장님이 안. 찍지 말고 제가 앉을게요. 가끔 뒤돌아서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까 아무렇지 않게 혹은 대박, 하체부신. 이럴 거면 아까 부회장님이 안 찍으랬어요. 다리에 힘이 없나 봐. 네가 앞서갈 땐 왠지 기분이 좋아. 와, 해도 아직 안 졌네. 그러니까. 아, 딱 이거 날씨도 더운데 우리 다 같이 집에 가냐, 콜? 아, 전 안 될 것 같은데. 저 부동산에 집 보러 가기로 해서요.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. 그래요? 가요. 그럼 뭐 우리끼리라도 한 잔, 콜? 됐거든요, 치맥은 무슨. 어머, 고기난들이니 우리 쭉이 가서 치맥 한 잔 할 건데 같이 가실래요? 응? 니 방금 치맥 안 먹는다면서. 제가 언제요? 같이 가실 거죠? 하루 종일 쌓인 업무 피로도 확 풀겠네요. 전 피로를 푸는 데는 일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. 완벽하게 일을 끝내는 것만큼 피로가 싹 날아가는 것도 없으니까요. 그럼 드세요. 그럼 다음에라도. 그럼 알 수 없이 뭐. 자, 우리끼리라도 얼른 치맥 먹으러 가자. 됐거든요. 아니, 방금 뭐 더위도 식을 김에 해갖고 치맥 한잔 하자면서. 내가 언제 고기납작 한 대치 부장님이랑 콱 한다 그랬어요? 하여튼 눈치 눈대가리도 없어 진짜. 아, 저 본과장 저걸 할 수도 없는 노릇이 진짜. 집 깨끗하고 좋네요. 바로 입주 가능하죠? 그럼요. 참, 옥상도 한번 가볼래요? 전망 죽이는데. 저도 옥상 쓸 수 있어요? 그럼, 옥상은 공용이에요. 저기 옥탑 사는 총각은 텃밭 만들어갖고 상추랑 방울토마토도 키우고 그러더라고. 아, 엄청 부지런하신 분인가 봐요. 부지런하기도 하고 알뜰하기도 하고 어찌나 생활력이 강한지 그 옥탑도 원래 천에 50이었는데 엄청 얘기해서 42로 깎은 거예요. 그래요? 나 전화 받고 갈게. 먼저 올라가서 구경하고 있어요. 네.